네,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법보다 주목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수 구형에 대해서 논평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어제 그 구형을요. 예. 총 5년인데. 네. 그런데 그 공직선거법은 따로 구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방해로 3년. 업무방해. 댓글 단계. 저기 네이버 업무방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이 2년. 공직선거법이 왜 따로 하냐면, 예. 바로 이제 100만 원만 넘어도 당선이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구형을 두 개로 했고요. 네. 어제 그 특검의 구형의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김경수는 일탈한 정치인이다. 아. 일탈한 정치인. 그래서 이제 그 총 더루킹이, 네. 저번에 7년 구형 받았죠. 네. 근데 더루킹이 댓글 조작한 게 9,700만 개. 아. 근데 그 중에 8,800만 개가 김경수와 공범이다. 아하. 이런 식의 구형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왜 조현호 경찰청장 있죠. 네. 그분이 그 다섯 명과 기소가 됐는데, 댓글이 하루에 8.2개, 하루에 8개 댓글로 구속이 됐어요. 그럼 이게 더루킹이 9,700만 개면, 예. 도대체 하루에 몇 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반드시 김경수는 뭐라고 변론했냐면, 네. 본인에게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인데 어떻게 내가 범죄를 하냐. 근데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하고, 네. 범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럼 이게 노무현의 비서관은 범죄 안 합니까? 따라서 이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증거가 너무 차고 넘쳐요. 아하. 예를 들면, 예. 인적 증거, 둘리, 서유기, 촛보, 네. 모든 게 증인들이 공모했다. 인적 증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날마다 일일 보고 이런 이제 물적 증거도 많아요. 그래서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1월 25일 날 선고입니다.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그 유죄가 논의되고, 네. 놓을 걸로 믿습니다. 그 김경수 지사에게 주어진 그 혐의, 네. 이 중에서 이제 핵심이 그 드루킹들이 운영한 그 댓글 조작 기계 프로그램, 그 킹크랩을 직접 시연회에서 시연을 보고 그거 만들어서 작업해라라고 지시. 했다. 이렇게 드루킹 쪽에서 주장하는 그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제 드루킹 일당들의 댓글 조작 사건의 공모자이거나, 네. 또는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법정에서 지금 어떻게 다루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그 모든 정인이, 네. 지금 공판이 상당히 진행됐는데, 네. 일단 중요한 게 이거 시점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제 2016년 11월부터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네네. 논의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게 댓글 작업이 시작되는 게, 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짜뉴스, 이분에게 드루킹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네. 이게 공소장이 나옵니다. 아하. 그때부터.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언제까지? 이번 지방선거까지. 바로 이제 이번 지방선거도 댓글 조작을 해주면, 네. 바로 이제 오사카 영사든 센다이 영사든 영사직을 제한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공직선거법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시점도 최근까지 해서 상당히 공판이 많이 진행됐는데, 한 분 관련자가 한 40여 명 돼요. 그런데, 네. 한 명도 김경수 관련된 걸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하. 전원이, 네. 네. 바로 이게 그 관련됐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게 그 부장판사 있죠. 얼마 전에 이게 상가에서 만났어요. 아, 예. 성창호 부장이 제 대학 동창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 대변인 아버님 상가에서 제가 저번 주에 만나서, 네. 뭐라 했냐면, 이 사건은 절대 무죄할 수 없고, 만약에 무죄가 되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다시 수사나 재판이 된다. 네. 따라서 이제 역사의 사명감으로, 반드시 공정하게 증거와 팩트에 따르게 재판해라. 이렇게 제가 말했더니, 네. 근데 웃고 지나갔지만, 아, 저는 그 판사를 믿기 때문에, 네. 유죄가 될 걸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댓글 올라가는 속도 좀 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많이 올리셔서 막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저희들이 조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지금 이제 그 구형 양. 예. 네, 이거는 분명히 그, 저 유죄가 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하셨는데, 그 김경수 지사가 이제 법정에서 뭐 최후 진술 하면서, 예. 읍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데 이런 불법을 저지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뭐, 이 감성적으로는 혹시 뭐 호소력이 좀 호소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죠? 뇌물 때문이죠. 그럼 뇌물 수사 받다가 네. 자살한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데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이게 좀 이건 감성적으로 이해하려 그래도 좀 너무 터무니없는 그 비약 아닌가요? 그렇다 봐야죠. 네. 저는 그 어제 김경수가 네. 20분 동안 네. 보통의 최후 진술 한 1, 2분 간단히 하거든요. 네. 20분 동안 이게 그 최후 진술을 했는데 네. 핵심은 좀 전에 박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기는 이제 그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대해주는데 네. 우리 더루킹이 자신의 선의를 조직장하게 이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더루킹을 만난 게 두세 번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불법을 공모하느냐 네. 이렇게 항변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 어떻게 범죄를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를 했는데 저는 이 더루킹을 두세 번 만났다는 거 네. 이것도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만날 횟수만 이게 드러난 것만 몇 번입니까? 그러네. 저는 이게 두세 번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게 인적인 증거, 네. 증언만 있으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또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그러게 물적 증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더루킹이 나오고 뭐라고 증언했냐면 네. 이름을 이게 문재인한테 자기 조직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경공모라고 소개했더니 문재인이가 야, 너무 어렵다 이름이. 딱 이게 쉬운 이름 좀 바꿔봐라. 그래서 이게 경인선으로. 경인선으로 이름을 바꿨다. 경제도 인간, 사람이 먼저다. 경인선. 근데 이번에 경선 때 김정숙 여사 있죠. 네. 근데 그때 유세 때 뭐랬어요? 야, 이게 경인선도 빨리 가자. 경인선도 찾아야 된다. 그 이런 식으로 했죠. 다섯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옆에 수행했던 사람이 김경수. 그렇습니다. 기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을 다 이게 증언하는데 저는 이게 더루킹이요. 네. 거짓말 해가 본인한테 무슨 실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 김경수와 관련됐대서 본인의 책임이 없어집니까? 한마디로 거짓말할 실익이 없죠. 그런데 김경수는 어떻게 들게 그 거짓말 할 실익이 있죠. 항상 양쪽의 말이 다를 때는 네.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하. 이게 바로 우리 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거짓말해서 이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거짓말 유혹이 큰 거죠. 네. 따라서 저는 상식적으로 보나 또 이게 물적 증거로 보나 이번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죄를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이게 유죄가 나올 걸로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죄가 되면 네. 지금 이게 정권이 휘청거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저는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이 김경수 지사가 했다는 말이죠. 예. 여기에 보면 예. 그 드루킹이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의 전화 통화 같은 무리한 요구들을 했지만.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네. 이게 이제 김경수 지사가 한 말이죠. 네. 법정에서. 네. 그러면 사실 그 상식적으로 드루킹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한 40여 명이 또는 경인선으로 따지면 몇천 명이 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 집단적으로 참석을 해서 막 같이 유니폼도 맞춰 입고 네. 막 연호도 같이 하고 그런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정치권에서는 그거 다 후보들이 돈 주고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돈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 정도 하면 최소한 후보랑 직접 알거나 후보가 직접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라도 하는 거가 상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안 맞아. 김경수가 또 거짓말했어요. 예. 예. 예를 들어 무리한 요구 있었지만 어느 것도 이게 실현되지 않았다 했잖아요. 예. 근데 오사카 영사를 요구했는데 네. 대신에 본인이 뭘 제안했습니까? 센다이 총영. 센다이 가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예. 더루킹이 거절한 겁니다. 그렇지. 근데 왜 이게 요구가 실현 안 된 겁니까? 오사카는 안 되지만 센다이는 해줄 그렇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센다이를 제안한 게 바로 이게 요구를 들어준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죠. 예.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어허. 근데 이제 어제 특검이 보니까 논고를 보니까 네. 바로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바로 이제 유력 정치인이 선거 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고, 네. 그 다음에 댓글 조직에 가담해서 정치적인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 요구에 부응해서 공직, 그것도 외교관직을 거래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일탈한 정치인이다. 어허. 이게 특검에 준엄한 논거고, 네. 저는 이제 그 현 정권이 과거에 10년 전에 뭐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댓글까지 이게 다 조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반면 이게 그런 것들은요, 더루킹에 비하면 이게 조족 지혈입니다. 아까처럼 이게 조현은 하루 8.2건. 근데 더루킹은 9,700만 건. 이게 비교가 됩니까? 네. 따라서 이게 그런 사건과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게 특검이 뭐냐면 이게 바로 사라질 병폐, 적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따라서 이게 반드시 처벌돼야 되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네.
고 박사님 다치셨냐, 이런, 다치셨나요? 이러고 또 걱정하는 문자. 레이저 시술했습니다. 잘못하면 레이저 고분당했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요. 레이저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은 물도 대지 마라, 세수도 하지 마라 그러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하여튼 한 일주일간은 좀, 그냥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자, 지금 김경수 지사의 구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5년 구형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데 불법을 저질렀을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감성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서정욱 변호사의 설명은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될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김경수 지사가 1심 유죄가 나더라도 바로 항소하겠죠? 그렇죠. 이게 저는요. 네. 법정 구속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설령 이게 법정 구속이 안 되더라도, 네. 아마 이게 유죄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특검이 무죄가 되면 특검이 당연히 항소하고, 그 다음에 네. 유죄가 되면 김경수 지사 당연히 항소하는데, 네. 그러게 1심이 절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이 이게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1심이 만약에 유죄가 되면 네. 정권의 정당성이 바로 근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네. 그리고 이제 김정숙 여사 전부 이게 연관된 사건이에요. 옛날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국정원 이 댓글 가지고 얼마나 이게 좌파가 공격을 했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말했지만 국정원 댓글은 이거에 비하면 이게 조족 지열 몇 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1억 건입니다. 거의 9,700만이면 그리고 시점이 탄핵. 저는 탄핵도 이것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의 정당성이 송두리째, 네. 뿌리째게 흔들리는 거고요. 저는 이게 유죄 놓는 순간에 아마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이나 네. 탄핵 여론이 나경원 이게 대표도 탄핵 언급했잖아, 사찰 얼마 전에. 예, 따라서 이게 그 탄핵 여론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선거는 2주 후에 나옵니까? 1월 25일입니다. 아, 1월 25일. 한 3주 후로 지금 잡아놨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경수 지사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제 도지사 출마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던 지역이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예, 예. 그래서 그 김경수 의원 지역을 이어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김정호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때 그 김경수 이제 전 의원이 되는 거죠. 의원이 김정호, 자기 지역구를 이어받은 김정호 후보를 이렇게 지원 유세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 보면 이 김정호 후보는 저보다도 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고 저보다도 더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분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추천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갑질을 했죠, 근데. 그렇죠. 이게 더 네. 문재인과 가깝고 네. 더 이게 노무현과 가까우니까 네. 제가 보기에 더 심한 갑질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그 공항에 예. 이분에게 그 신분증을 보자하는데 예. 근데 지갑에 끼워놓고 네. 빼지도 않고 네. 갑질했는데 저는 이게 평소에 그렇게 계속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그날만 아닌 게 아니고 자기는 한 번도 이걸 내서 그러니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공항 직원의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공항 규정에는 바로 이게 그 신분증을 빼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네. 위조 여부를 이렇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전혀 아는 게 이제까지가 특권이고 갑질이고 공항 직원의 직무유기고 네. 따라서 이번에 그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사과도 진정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뭘 잘못했는지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에게 욕을 했는지 아닌지 네. 이런 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책임도 전혀 없었죠? 예. 근데 이제 마지못해서 금교위는 이제 옮긴 거죠. 아, 그건 자기가 옮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일 만에 사과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국토건설을 교통위는 옮긴다는 질문을 하니까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그러고 피해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당에서 옮겨버렸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그래서 노무현 정신을 파는 분들이. 네.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고 있고요. 어제 특검이 김경수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네. 저는 이게 딱 한 게 예를 들어 경공문화 더루킹을 만난 게 뭔가 떠밀린 게 아니고 중요한 게 김경수의 선택이었다. 선택이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하. 본인에게 오히려 이용해먹고 네. 선택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더루킹이 얼마 전에 7년 구형 받으면서 최후 진술을 했죠. 바로 이제 그 김경수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다.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제 감탄 고토 아닙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네. 네. 본인들에게 이용해 물 때는 얼마든지 이용해 먹고 지금 이게 토사구팽 시기는 이 대해서 이게 배신감을 심하게 네. 법정에서 토로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1월 25일이 김경수 지사의 1심 선고일인데요. 여기서 유죄가 나냐 무죄가 나냐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한테는 만약에 유죄가 나면 문재인 정권한테는 아주 결정적인 그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난다고 해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혹이 더 깊어지면서 이제 2심, 3심을 거쳐서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다시 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이런 미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한마디로요. 바로 이제 1월 25일에 선고했죠. 네. 이거는 이제 김경수 개에 대한 선고가 아니고 바로 이제 현 정권의 네. 정통성에 대한 선고다. 아. 그래서 이제 유죄가 되면 네. 그럼 이게 현 정권이 어떻게 집권했습니까? 바로 이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사기 탄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조기 총선 정상적으로 돼서 이게 문재인 당선됐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게 현 정권의 정당성 그리고 이제 그 탄핵의 정당성 이런 이제 모두와 연결되는 선고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